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우리 주요 지표들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지요. 아, 삼성선물의 전승지 선임 수소. 아휴, 아 이게 헷갈려. 아니, 선임을 얼마나 오래 하다가 요번에 뗐는데 그 선임. 네. 차이가 큽니다. 네? 차이가 크네요. 너무합니다. 0%. 네. 수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선임 수석. LG 생건 화장품 써봤습니까? 후 이런 거? 조금 써봤습니다. 예. 아, LG 생건은 잘, 난 그런 건 안 쓴다. 아니요. 해외 유명 브랜드들 주로 나는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다. 네. LG 생건도 잘 만듭니다. 아. 네, 품질이 좋아요. 프레리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야? 네? 비싼 거 있어요, 그 파란색 거. 아, 아닙니다. 자,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네. 아, 오늘 이제 또 저희가 주요 뭐 지표들 좀 살펴볼 텐데. 네. 오늘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아, 2분기 출발은 괜찮았는데, 네. 아,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뒷심. 예,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일단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S&P 500 지수 보면 좀 주간으로 과매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일단 코로나 그 신규 확진자가 뭐 일단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인도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인도가 하루에 31만 명. 그러니까 인도? 네, 인도 인구가 한 13억 뭐 그쯤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인도에서 주로 확진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뭐 다른 나라에 옮기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이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거든요.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네. 네. 시장의 예상보다 좀 좋으면 플러스, 시장의 예상보다 나쁘면 마이너스인데,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한데, 모멘텀이 1분기가 최고가 아니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네.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네. 뭐 일간 주간 이제 주요 시장 동향을 보시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이 자본소득세를 두 배로. 예. 화끈하게 두 배가 뭐야? 진짜 화끈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100만 불 이상. 예, 맞습니다. 소득자. 예, 뭐 전 해당이 안 되겠지만 미국에 살아도 어쨌든 그 1조 달러 그 28일에 바이든이 가족 계획. 그러니까 네. 또 1조 달러 또 패키지를, 부양 패키지. 뭐에 쓰는 거야 이거 1조 달러? 유치원 보육이나, 그러니까 주로 그런 교육 보육 뭐 관련한 그런 그 부양책이더라고요. 네. 1조 달러를 또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이 자본소득세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다우랑 나스닥 모두 빠졌고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그동안은 빠지면 주가에 좋게 작용하더니, 어제는 주가가 빠진 것이 미국 금리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달러 지수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ECB의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금값은 이제 달러가 오르면서 하락을 했고, WTI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아의 공급 차질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구리는 달러 강세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주간으로 보시면 뭐 주가는 하락, 금리도 하락, 달러 지수도 하락, 그다음에 금값은 올랐고, 좀 이렇게 혼조입니다. WTI는 빠졌고 구리값은 올랐습니다. 아, 구리. 제 예측이 정확했네요.
아 오른다고. 아 예. 예. 아 근데 주식 빠지고 금리 빠지고 달러도 빠지는 케이스는 잘 없잖아 이게. 예, 맞습니다. 세 개가 같이 빠지는 케이스는 별로 없는데 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새는 네? 좀 미국보다는 유럽 그 네. 부분에 맞서겠지만 유럽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2분기부터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달러 약세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일간 뭐 전체적으로 좀 다 빠졌고요. 네. 주간으로도 헬스케어가 요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는 한 주간으로 1.8% 정도 올랐고요. 특히 그동안 별로 안 좋았던 바이오엔테크, 파이자랑 같이 이제 그 네네네.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 대비 11.4%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어제에는 4.4%. 모더나도 좀 오른 것 같은데요. 모더나는 막 오르다가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 이제 여기도 뭐 순환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안 오른 애들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주식 보시면은 지금 어제 이제 뭐 세금은 확실히 어쨌든 이게 법인세는 아니지만 빅테크 기업들한테 어쨌든 세금이라는 뉴스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빠졌고요. AT&T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통신 회사인데 잘 나왔군요. 무선 가입자도 좀 늘어났고 그 AT&T 자회사 중에 HBO 그 맥스라는 그 스트리밍 자회사가 있대요. 네. 아, HBO 맥스가 AT&T 네, 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막 가입자 늘어나고 하면서 실적 발표 때문에 AT&T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 존슨앤존슨이 주간으로 또 올랐고요. 보잉 같은 경우는 좀 연초에 오르다가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에 뭐 애플이나 뭐 MS, 페이스북 이런 실적 발표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대기 모드 이런 빅테크 기업들 대기 모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금 올린다는 소식에 만약에 빠지는 것 같으면 그거는 우리나라는 호재예요, 악재. 왜냐하면 빠진 것 자체는 악재일 수 있지만 세금 올려서 빠지는 거면 네. 그럼 야 그쪽 미국은 세금 올린다 그러면 우리 안 올리는 한국 같은 데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안 가요? 아니 미국 그럼... 개인 투자들이 한국 주식 잘 못해요. 아니 뭐 이렇게 펀드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응? 펀드에서도 야 한국이 그것도 세금 내지. 아 한국에서 투자했다. 네. 아니, 미국 펀드면 미국 펀드 해서 하면 세금 내겠지. 아 굳이 예 뭐. 이제 의견에 좀 힘을 보태드리자면 네. 어쨌든 그래서 옐런 의장이 이제 글로벌 법인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만 법인세 하지 말고 그렇지. 올리지 말고 최저 법인세 하한을 만들자 20% 뭐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그 돈이 딴 데로 나갈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만 올리면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기업들도 딴 동장을 딴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투자도 기업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들한테 덜할 수 있고 굳이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해석은 할 수 있어요. 한국을 안 온다 이거지. 지금. 나는 오히려 한국 그 사학개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세금이. 네. 사학개미들도 꽤 굳이 큰 사람들이 많지.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외환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안 좋긴 했는데 이번 주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ECB 회의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긴 했지만 이제 유럽이 좀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이 힘이 없긴 한데. 통화는 좀 강한 편입니다. 통화는 강한 편이고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일단은 지정은 안 하고 심층 분석국으로만 이제 지정을 하면서 좀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의 표시? 어쨌든 최근에 좀 대만 달러가 강세가 좀 가파르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반도체 좀 주나? 반도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생산하는 나라가 옛날 사우디 같은 느낌이야. 하도 없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리고 어제 터키 리라가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이슈긴 한데 그 과거사를 바이든이 들추면서 네. 약간 양국 간의 긴장감이 좀 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터키의 전신이 오스만 제국이 네. 1915년에 자행한 대학살 문제를 막 바이든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이게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100년 전 일을? 예. 어, 그걸 문제를 삼는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양국 간에 좀 요새 터키가 막 러시아 뭐 사주고 막 계속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러시아 거. 뭐 터키 오스만 제국이 뭐 학살을 했어요? 뭐 그런 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1915년에 선거를 자행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이슈라서. 네. 그래서 아마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랑 얼마 전에 왜 전쟁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영토 관련 뭐 분쟁에도 터키가 또 개입이 돼 있고 뭐 이래서. 그 최준영 박사님한테 좀 물어봐. 최준영 박사님 담당이잖아 다 이거. 네. 잘 모르는 이슈라서 어쨌든. 그러니까 네. 통과. 네. 통과. 양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시면 사실 원유 빼고는 다 올랐거든요. 네. 원유는 이란하고 좀 미국하고 핵협상 분위기가 조금 좋게 되면서 이란발 뭐 이란에서도 그러니까요. 이제 원유 수출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유가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공급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 하면서 네. 제대로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구리 생산하는데 워낙 에너지가 많이 들고 석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옥수수가 아까 콘이 10% 넘게 올랐는데 콘. 예, 미국 농림부에서 중국이 네. 수입을 많이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옥수수 값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옥수수 많이 올랐네요. 예, 주간 동향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네. 뭐 앞서도 뉴스 3에서 말씀하긴 하셨는데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2022년에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시장이 뭐 캐나다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서 놀랐죠 어제. 네. 또 주요국들의 지금 그 통화 정책 현황을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예.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고요.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기 금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10년물 금리를 0% 부근에 고정시키는. 그런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10년물 금리를 0%에 고정시키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도 3년물 금리를 0.1% 수준에서 이제 고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입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은 월간 얼마 이렇게 딱 고정시키고 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 대표적이고 한도를 주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이제 살아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는 없대. 그냥 10년물 금리가 그 0% 부근에만 가도록 국채 매입을 하는 그런 특징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간 1,200억 달러를 사고 있고요. 유로존은 기본적으로 월간 200억 유로씩 계속 사는 그 APP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PPP 프로그램을 이제 더 그 추가를 하면서 예. 1.85조 유로를 한도로 이것도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내년 22년 3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하반기 가면 이거를 더 연장할 거냐 아니면 내년 3월에 끝낼 거냐 이런 네.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기나 한도 다 없고요. 다만 일본은 ETF도 사주고요. 그 리츠도 사줍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중앙은행이 예, 네.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채랑 회사채 한도가 있고 주당 한 44억 파운드. 캐나다는 사실 캐나다는 이미 작년에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왜요? 10월에 원래 50억 그 캐나다 달러 사주던 거를 40억 달러로 줄였고 그다음 테이퍼링이라는 게 결국 사주는 양을 조금 줄여나가는 근데 왜 겁니다. 테이퍼링 개시라고 어제 뜬 거죠?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미 저는 테이퍼링의 의미로는 이미 다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에서 4로 낮추고 에이. 4에서 3으로 낮추고 30억 에이. 캐나다 달러로 낮춘 건데 에이. 그때는 지면이 없었나 보네. 월세 있잖아요. 저는 이미 좀 캐나다는 시작을 네. 했다라고 보여지고 네. 호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올해 4월까지가 한 한도 그 끝나는 거였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1,000억 그 호주 달러를 매입하게 되면서 네. 이게 주당 한 50억 그 호주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럼 이제 말씀하신 테이퍼링을 뭐 언제 끝낼 거냐 또는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계속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이제 고용하고 물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제시를 네.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점이 금리 인상은 무조건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 해야겠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PPP는 모르지만 월 200억 유로씩 사는 거는 금리 인상 시점까지 계속하겠다. 네. 약간 미국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네, APP죠. 네, APP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영원히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테이퍼링이나. 근데 어쨌든 0% 수준에서 맞추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좀 이번이 시사하는 바가 이미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24년까지는 뭐 금리 인상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난 회의까지는 이 좀 금리 인상을 위한 목표가 23년 말까지도 달성이 어렵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거의 한 달 만에 내년에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제시된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우리가 마냥 믿을 수만은 없다. 없을 것 같다. 연준도 뭐 충분히 시간 주고 그리고 예고하고 할 게 계속 얘기하지만 한 달 만에 또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하는 거 보면은 쟤들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잘 네.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준이 뭐 ECB가 캐나다를 따라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금융위기 끝나고도 캐나다랑 호주는 그냥 자체적으로 통화 정책을 했어요. 차트 보시면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의 기준금리인데 혼자 금리 올렸다가 미국 금리 올릴 때쯤에 캐나다가 또 혼자 금리를 낮추기도 했었거든요. 네. 워낙 이게 캐나다랑 호주는 원자재 그런 민감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금융위기 때 보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경기가 괜찮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차별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연준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할 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테이퍼링을 할 거냐가 사실 제일 관건인데 네. 그 뉴욕 그 연은이 이제 그 채권하는 사람들 서베이를 했어요.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했더니 올해 여름쯤에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고 내년에 일단은 테이퍼링 시작될 것 같고 23년 한 말 정도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베이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테이퍼링이 어쨌든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거는 맞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건들을 막 지금 막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제임스 블라드. 백신을 한 75% 국민 정도이 그러니까. 맞으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저런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은 계속 실업, 취약계층의 실업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 그 미국 전체의 실업률하고 이제 흑인, 그다음에 백인,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인들의 이제 실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뭐 취약계층이 좀 흑인, 뭐 좀 고등학교 졸업 미만 이런 층이 취약계층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의 이제 실업률이 좀 떨어질 때까지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어쨌든 이 전체 그 실업률 말고 좀 분류를 해서 고용 지표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유로존에 대한 네. 기대인데요. 사실 그 달러 지수가 하락한 게 그 미국하고 유로존의 금리차, 10년물 금리차가 좀 꺾이면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기 이제 2분기 들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는 게 이제 백신. 사실 지금 백신 접종률을 보시면 그 1회 이상만 맞아도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오른쪽 표 보시면 네. 미국이 한 64% 정도인데 뭐 독일, 프랑스는 아직 20%대거든요. 근데 사실은 백신 확보율을 보니까 다가 미국만큼 확보는 해놨더라고요. 유럽도 이제 보급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맞아서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공장 막 인도 공장 불탔던 것도 그렇고 계속 이제 뭐 그 의약품청에서 태클 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질이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유럽이 2분기에는 백신 보급에 속도를 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더 빨리 오르진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맞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미국 백신 접종률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신뢰는 뭐 신뢰는 왜 이렇게 많이 맞죠?
칠레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헝가리, 에이. 터키, 인도도 9%예요? 인도도 확보는 많이 해놨더라고. 그리고 백신 확보. 어쨌든 이건 이제 접종 접종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한번 이상. 아니 뭐 인도는 뭐 또 생산을 워낙 많이 하니까 뭐 그렇단 치더라도 터키, 칠레랑 이건 뭡니까? 브라질도 16위예요? 예전에 러시아 것도 주고 뭐 취약한 5개국들도 좀 보이네. 특히 브라질이는데. 네네네. 뭐 그냥 러시아나 중국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꼭 뭐 두 국 잘 산다고 해서 접종률이 높고 그런 것만 또 아니네 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그래서 유럽 경기가 2분기에 좀 살아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또 EU 공동회복기금 작년에 한 것도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막 아, 저기 중국산 러시아 거가 많이 들어갔대, 칠레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동회복기금 이거 안 된다, 막 걔 또 막 태클 걸었다가 네. 다시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유럽이 2분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별로 안 올랐다가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 데다가 정치적 이슈들이 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9월에 독일 총선 있고, 메르켈 총리 이제 퇴임하고 총선이 있고, 내년 이제 프랑스 대선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재정 집행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구조적인 우려감은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 여기 이제 보니까 아까 통계 의외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산 러시안산을 허용한 나라들이 많이 포함돼 있네. 네. 어떻게 중국산 한번 들어오면 선착순 하면 정프로 생각 있어요? 저요? 네. 아니 뭐 솔직히 아니 연세 있는 분들부터 맞으시는 거예요? 아니니까 뭐. 형님부터 해준다면 맞으시죠? 아니 왜 그 중국 거요? 딴때는 연세에서 얘기 안 하더니 골다만 연세 얘기를 해. 장유 유사 아닙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찬물? 형님 먼저 에이, 한번 가시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맞아보고 얘기해 줄게. 어? 바로 가십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뭐 주기하거나. 자,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후정상회의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0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일단 세계 온도가 기온이 2도씨 이상 안 올라가도록 바이든이 1.5도로 하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걸 업데이트 해보면 기존 계획의 거의 2배 정도씩 다 올렸더라고요. 되게 이제 빨리 올렸고, 확실히 바이든이 정책이 굉장히 유기적인 게 항상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법인세, 글로벌 법인세 제한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보면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막 친환경 뭐 투자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공화당 반대도 예상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뭔가 좀 나서서 이렇게 하면 공화당도 태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련해. 네, 그런 점이 있고, 사실 이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런 건 신흥국 특히 중국한테 너무나 좀 안 좋은 뉴스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뭐 석탄 반 이상 석탄으로 지금 에너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지금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28%, 미국이 15%, 인도가 7%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베이스가 그러니까 1751년부터 2017년까지 그 26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한 게 미국이 25%, 유럽이 EU가 22%, 중국이 12.7%다. 너네가 이렇게 많이 해놓고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반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대응을 패권 뭔가 유지 정책으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중국도 어쨌든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이 방향 자체는 중국한테 일단은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죠. 예. 명분이 28%잖아, 니네가. 아, 근데 미국도 꽤 있네. 15%. 네. 꽤 있어. 제조업도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닌데 여기도 문제다. 15%만. 미국이요? 네. 그렇잖아요. 워낙 뭐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고. 그리고 중국이 사람이 4배 이상 더 많은데. 사실 탄소라는 게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죠. 예. 엄밀한 의미에서.
예, 어쨌든 좀 신흥국 중국한테 불리한 뉴스 좀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하다.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은 계속 오르네. 이 와중에 또 오르는 것이 있어서 이 뉴스에 일단 올해 이거 탄소 배출권 선물 그 거래돼요? 삼성 선물에서? 예, 예, 하실 돼요? 수 있습니다.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요거 한번 어, 탄소 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런던 거래소의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 그러니까 삼성 선물에서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네. 삼성 선물. 아, 왜 이렇게? 아, 저 살려고 그래 하나. 얼마씩 합니까 이거? 가격은 모르겠네. 이거 킬로그램당 파나? 이거 네. 어떻게 단위가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네. 지금 톤당 요런. 아, 톤당이에요? 네. 톤당. 아. 어쨌든 올해 다 이제 정상 복귀하니까 공장도 많이 돌리고 하면서 네. 탄소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환경 규제를 더 하니까 이제 가격이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오를 여지가 있다. 네. 뭐, 여러분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냥 야, 이런 것도 있네라고 신기해서 네. 여쭤본 거지. 저 김포로 정포가 선물에서 저거 부추겼다 이런 얘기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네. 아닙니다. 네. 네. 아, 톤당 40유로 뭐 50유로 사이. 네. 3톤만 사 볼까요, 그러면 내가? 샀다 네. 팔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예, 네, 파실 수 있습니다. 정포로. 네? 그거 사는 순간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빠진단다. 그러면 공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뭐 좋은 거예요? 뭐야? 아, 그렇죠.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이게 낮은 게 좋긴 하거든요. 그렇지. 우리도 배출 많이 하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자, 탄소 배출권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 전승지 수석 네. 수석 연구원님.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석 연구원님. 뭐 헤드 업 뭐 그런 거 아닌가? 영어로는 그냥 아니, 본인이 수석 연구원 머리 숫자가 머리라고 명함을 써 가지고. 예? 네? FX 애널리스트라고 명함을 써서 직급은 모르겠네. 아, 수석이면 그래도 뭐 별건 시니어. 아닙니다. 시니어. 시니어. 그걸 앞에 붙이지 대충. 아, 시니어. 예, 네, 시니어. 그다음에 시니어 다음에 헤드 업. 헤드 어브. 여기가 반응하네. 근데 이제 시리아. 그건 시리아. 네. 자, 오늘 금요일 함께해 주신 우리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한병화 위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